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시작해도 되겠죠? 큰 박수 함성이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성화 하프와 기령 SBS 라디오 공개 방송 또다시 뜨겁게 2부 시작했습니다. 큰 박수 함성이요! 아, 자, 서울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흥이 올라오시죠? 재밌죠? 예! 네. 2부도 지치지 않고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요 총 6개 종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역대 동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는요 36명 6개 전 종목에 모두 출전을 할 예정이고요. 뜨거웠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서 202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역시 다시 한번 뜨겁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꿈을 위해서 달리는 모든 순간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겠고요. 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2부도 우리 활기차게 시작해야죠. 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2부에 처음 무대를 열어줄 분들은요 정식 데뷔를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아니 근데 한 달 됐는데 왜 이렇게 팬이 많아? 아, 그래서 또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장난 네. 아닙니다. 깜찍 발랄 걸그룹입니다. 매력 넘치는 9명의 소녀들 프로미스나인의 무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구두!
목 터지겠어요. 아, 여러분. 네. 와, 봄이에요, 봄 지금. 와, 의상이 너무 예쁜데요. 자, 준비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성화 합화 기념. SBS 라디오 공개 방송 또다시 뜨겁게 서울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프로미스 나인 어떻게 숨 좀 골랐어요? 네, 숨 골랐으면 단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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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맞는다. 그렇죠? 아, 특히 여기 오빠들이 굉장히 지금 되게 저하고 계신데 많이 기다렸나봐요. 오, 대단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팀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분들.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자,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을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룹이다? 네, 저희 프로미스 나인은, 팬분들과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장하는 아이돌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직 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뜨거운 반응들이 좀 얼떨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진짜 이제 데뷔를 했구나, 걸그룹 많구나, 내가 인기가 좀 있구나, 이런 거를 제일 실감할 때가 언제예요, 요즘? 아무래도 저희가 TV로만 보던, 이렇게 듣던 프로그램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런 TV로만 보던 선배님들을 만날 때도 있고, 어허. 또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역시 제일 실감을 납니다. 역시 이제 무대에서 가장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막내 지연 양, 네. 여러분들 2003년생이라고 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은 당연하고요. 2002 한일 월드컵을 이제 이야기로만 전해들은 거죠. 와,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월드컵 얘기를 그러면? 네, 부모님을 통해서도 듣고. 그때 뭐 이렇게 막 빨간 옷 입고 모여서 막 응원하고 이랬다고? 네, 드라마나 아니면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교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네. 그치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직접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이 제일 좀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관심도 더욱더 많이 가고, 그리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평행대회 스노보드. 네, 스노보드 평행대회 제가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이상호. 또 목소리가 거시네요. 은메달 리스트 이상호 선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스노보드 얘기를 했는데, 스노보드가 패럴림픽에서도 또 정식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노보드 선수들도 많이 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톤이 많이 올라갔어요. 본인이 또 준비했다고 또 자랑을 또 내세우고 싶어서. 예. 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내세우면 좋습니다. 기회 좀 주세요. 예, 프로미스 나인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막 내세우고, 예, 활동 계획 있으면 얘기도 해주세요. 활동 계획, 앞으로의 활동 계획. 저희가 얼마 전에 정식 데뷔를 해서 음악 방송을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다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금방 팬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프로미스 나인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